조선시대의 이상한 괴담. 1498년에 사망한 이륵이 남긴 가장 이상한 이야기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면놀이에 흠뻑 빠져서 이런저런 가면을 수집하곤 했다. 그런데 나무로 되어 있는 어느 이상한 가면을 발견한 뒤로 가면을 덮어 쓰고 춤추고 노는 일에 더욱 빠지게 되었고, 그와 함께 이상한 병이 전염된 것처럼 시름시름 병을 얻어 앓게 되었다. 약물을 모르는 병을 얻자 이 집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구슬했는데 무당은 나무 가면이 병을 일으킨다고 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이상한 가면을 들판에 버렸다. 그랬더니 곧 병이 나았다. 아마도 가면이 얼굴에 붙어서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빨아먹은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몇 달쯤 뒤에 우연히 가면을 버린 들판에서 다른 사람이 그 가면을 보게 되었다. 가면은 반쯤 썩어 있었고 그 부분은 버섯으로 변해서 살고 있었다. 버섯이 향기롭고 먹음직스러워서 이 사람은 버섯을 뜯어먹어 보았는데 그러자 갑자기 비실비실 웃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희죽거리면서 웃다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가면을 덮어쓰고 미친 듯이 춤을 추는 몰골과 같았다. 다른 사람 하나가 또 버섯을 조금 떼어먹어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웃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추었다. 한참 후에 버섯을 먹은 사람들의 발작이 그친 뒤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웃음이 나면서 기분이 좋고 나중에는 날뛰고 춤추는 것을 멈출 수 없이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아마도 단순히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이 우연히 생겨나 벌어진 일이겠지만 버섯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사람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이상한 생물이라는 느낌도 드는 이야기이다. 조선시대의 기생이라는 신분은 노비와 비슷한 수준의 신분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비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1700년대 중반 홍인하는 전라도의 감사로 부임했다. 이 무렵 홍인하는 해괴한 취미를 개발했는데 그것은 기생들의 음악을 듣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평을 하는 것이었다. 우선 홍인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음악에 재주가 많은 기생을 찾아다녔다. 마음에 드는 기생을 찾으면 홍인하는 그 기생을 데려와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홍인하는 기생이 죄인에게 형벌을 가할 때 쓰는 형구들을 한쪽에 늘어놓은 채로 노래하거나 악기를 다루게 했다. 홍인하는 유심히 음악을 듣고 기생의 모습을 보면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그 흥취를 즐겼다. 그리고 음악이 끝나고 나면 홍인하는 기생을 붙잡아 놓고 음악에서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 하나하나마다 죄값을 매겨서 여러 가지 매를 때리는 도구로 기생을 때렸다. 기생은 몸을 다치게 되므로 괴로워하는데 홍인하는 그것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해서 음악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다 이야기하게 되면 기생은 피투성이가 되어 괴로워하게 되었고 홍인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기생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나면 그제서야 통쾌하다는 느낌을 느끼면서 껄껄거리며 웃고는 시원하다고 여겼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